안녕하세요, 단고입니다. 오늘은 이번 업데이트로 신규 컨텐츠 카프리올, 유랑단, 레트로액티브, 균열의 미궁에 대한 좋은 정보와 꿀팁 전해드리려 합니다. 메인 퀘스트 완료 지점이 96에서 97, 카프리올의 권장 레벨은 100이지만 97 캐릭터에서도 퀘스트가 뜨는 걸 보면 레벨은 상관없는 듯합니다. 캐릭터 입장 점수를 맞춰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판당 피로도 소모는 8, 던전은 2개, 각 던전 캐릭터당 특수보상 횟수는 3회, 아카이브 특수보상은 최대 6회이므로 캐릭 2개로 특수보상을 챙길 수 있도록 3회 3회씩 진행하여 이 루틴으로 카프리올 6판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두 캐릭 돌려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악몽 2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올려놓고 했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본 5분에서 6분 소모되더라고요. 꼭 파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카프리올과 레트로액티브는 악몽 단계를 6단계 이상으로 해야 무결의 4패쉬를 줍니다. 그 외에 획득처가 있다면 유랑단을 악몽 26단계라는데 솔직히 유랑단 악몽을 26단계라니 뭐 사실 잘못 적은 게 아닐까,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잠깐 이 얘기는 킵을 하고 카프리오를 마저 이야기하자면, 카프리오를 돌면서 드랍하는 반중력의 구로 NPC 바이스에게 무기, 방어구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반중력의 구는 꿈의 조각과 부푼 꿈의 조각으로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카프리오를 돌면서 보상으로도 얻을 수 있고 나오는 반중력의 구로 제약할 수도 있는 백제 장비인 연옥셋을 얻는 것인데, 이 해당 연옥셋의 옵션입니다. 저는 현재 악령 그리고 협객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옵션도 옵션이지만 스킬포인트의 매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쓰고 있다지만, 협객셋을 쓰면 물몸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인지라 솔직히 바꿀까 말까 고민이 좀 되네요. 참고로 카프리올에서 추방차 나옵니다. 다음은 유랑단입니다. 유랑단은 3개 던전으로 씬 1에서 3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당 필요도 소모는 8, 캐릭터당 특별보상은 2회입니다. 아카이브 특수보상은 최대 4회입니다. 두 캐릭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씬 1은 몬스터 머리 위 코인 표시가 된 녀석들을 잡아주면 코인을 떨어뜨립니다. 그 코인으로 회전목마에서 버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씬 2는 잡다보면 피에로 잡기 미션이 등장하는데 보물고블린처럼 생긴 녀석들은 3점, 빨간 옷을 입은 피에로는 1점, 그리고 까만 옷을 입은 녀석들은 0점입니다. 피에로 잡기가 끝나면 랜덤 버프를 줍니다. 선멸처럼 플러리쉬를 드랍하며 카드 조월 재료인 블랙 초코더스트를 특별보상으로 지급합니다. 특별보상에 아르카나 조각이 있는데 이 아르카나 조각 8개를 모으면 아르카나 1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랑단을 돌며 카드 노가다도 가능하겠네요. 아르카나 조각을 완제품으로 바꾸려면 카프리올 장비 제작을 할 수 있는 NPC 바이스에게 가시면 소모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으로 완제품인 아르카나도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랑단은 추방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보 받은 게 없어요. 다음은 레트로액티브입니다. 레트로액티브는 던전 1개로 판당 소모피로는 7, 캐릭터당 입장 횟수는 2회, 아카이브 특별보상은 4회입니다. 두 캐릭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추방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카프리올에서도 언급했지만 레트로액티브도 악몽 6단계 이상으로 해주셔야 4패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던전에서 상자 깨면 물약이나 장비 드랍이 있었죠? 레트로 액티브에서도 상자를 꼭 깨주세요. 재료도 줍니다. 다음은 균열의 미궁입니다. 균열의 미궁은 던전 1개로 입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모 피로도는 8입니다. 캐릭터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은 더 좋습니다. 여기도 추방자 뜹니다. 균열의 미궁에서는 물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파랑매와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입장하면 카드 3개를 보여주는데 문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문양이 일치하면 랜덤으로 버프를 줍니다. 추가로 미니맵을 보시면 진주 모양 표시가 된 곳은 몬스터를 잡을 시 버프를 고를 수 있는 방입니다. 3개의 버프 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발 파티에 좋은 버프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냥 딱 봐도 좋은 걸 고르세요. 이게 파티장이 고르는 게 아니라 파티원 도 고를 수 있는데 개인 적용이 아닌 파티 전체 적용이라 그냥 아무나 막 눌러버리면 해당 버프가 적용되니까 좋겠다 싶은 걸로 골라주세요. 참고로 무슨 사수소환, 늑대소환 이거 구리입니다. 진짜 별로예요. 고르지 마세요. 그리고 해당 던전은 균열석이라는 재료를 먹기 위해 가는 던전입니다. 미니맵을 보시면 키스톤이라는 광물 표시가 된 곳을 가시면 해당 중간 보스를 잡았을 때 중간 보스가 지급하는 키스톤 외에도 중간 보스를 사냥하면 나오는 키스톤이 들어있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 아무런 공간이 없는 빈칸은 안 돌아도 되나? 그럼 풀 안 돌아도 되겠네? 아닙니다. 빈 공간도 돌아주셔야 됩니다. 빈 공간에서도 중간 보스가 나옵니다. 해당 중간 보스를 잡으면 키스톤을 주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돌아주세요. 그리고 키스톤 획득량에 따라 보상이 배로 증가하니 풀을 돌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카프리올, 유랑단, 레트로액티브, 균열의 미궁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카프리올에서 6판, 피로도 48 소모, 유랑단에서 2판, 피로도 16 소모, 레트로액티브 2판, 피로도 14 소모,
이 3개의 던전을 돌았을 때 소모 피로도는 78입니다. 다호를 구매하지 않은 분이라면 피로도가 80이기 때문에 카프리올 6, 유랑단 2번, 레트로 2번을 돌리고 미궁 풀로 한판 돌려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카프리올, 유랑단, 레트로 돌리고 나머지 미궁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릭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시계작 하신다고 스토리 던전 이제 그만두시고 차라리 미궁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궁에서도 추방자가 등장하고 물론 그에 따라 난이도는 있지만요. 추방자 외에도 미궁 재료인 균열석으로 일일 한정템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 초월 재료인 블랙 조커 더스트부터 시작해서 꽤나 쏠쏠한 아이템들을 말이죠. 메인 캐릭터에게 더 투자해줄 수 있고 여러모로 좋기 때문이죠. 알찬 공략과 꿀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곰바.